아, 끝난 게 아닙니까? 어머. 예쁘게가 아니라 최대한 배우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거 뭐야? 깜짝이야. 아니, 배우 느낌으로 해달라. 안성훈 씨는 예. 그 합격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구나. 안성훈도 됐어. 둘 다 됐구나. 어, 안성훈도 됐어. 상도형 전화 받고 바로 저한테도 왔어요. 네. 오늘 제가 맡은 씬은 제 친한 친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는 야 어렵다 아주 강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와. 진짜? 예. 대박이네. 요 화는 제가 주인공이에요. 거의. 더 잘해야겠네. 옷가지랑 뭐 그런 거였어. 아니 왜 이쁜 거야? 안녕하세요. 예. 네. 형. 안녕하세요. 아 일로 갔구나. 이래 저기 갔나? 와 아니 와 진에서 도와주고 나잖아. 진짜 너무해. 와 진짜 야 이거는 좀. 아 이거 야 진짜 아 나에게 너무 그러지 마. 이거 진짜 아니다. 근데 오늘 우리 대선배님이 계셔. 배우 대선배님. 누구? 장나라 씨? 비슷합니다. 비슷해. 누구? 잠깐 어디 계신데? 쉿, 잠깐, 잠깐. 똑똑. 아, 여기 계시구나.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성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희경 선배님. 와 진짜 대선배님이다. 우리 마스터님이셨지. 네. 그래 좀 공부하고 가면 좋잖아요. 예. 제가 성훈이 형보다 그 배우 선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불안해가지고 혼자 못 보내겠더라고요. 너 촬영할 때는 어땠어? 저 촬영할 때 너무 떨렸습니다. 떨렸어? 예. 진짜 배우분들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예. 넌 한 줄인데 대사 많은 배우들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다 외우세요? 그렇지. 상대방 대사까지 다 외우는데 그날 그날 촬영을 집중하면서 대사를 다 외워야 돼. 와. 완벽하게. 아, 상대방 대사까지 외워. 상대방 대사까지 외워야 내가 대사를 치잖아. 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감정도 따라가 줘야 돼. 상대방 감정도 내가 따라가 줘야 돼. 대사. 아. 내 것만 하면 안 돼. 어, 상대방 것도 어려워요? 와, 근데 저거까지 외우면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저랑 거의 비슷해. 저도 이제 예능할 때 다 외워오거든요, 이런 거를. 대본을. 아. 아예 안 보고 하는데. 진짜요? 비싸네요. 요 다음 멘트가 뭔지 한 번만. 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랄랄라 고맙습니다. 아직도 오프닝을 펼쳐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카메라 의식하지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기 좀 주십시오. 어 그러니까. 기 받아야 돼. 화이팅 화이팅. 혜성이도. 저는 생활 기 좀 주십시오. 네. 눈을 왜 계속 저렇게 뜨냐고. 상태는 좀 어떤가요? 날씨 좋다. 아, 오늘 연기하기 좋은 날씨예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아 어쩐 잠이 안 오더라 이것 때문에. 노래하러 무대에 올라가는 느낌이랑은 천지 차이야. 엔지 났을 때 분위기가 어때? 싸늘하지. 가뜩이나 대사도 많은데 벌써부터 겁쩍서. 네 뭐 도움 주러 간 기가 방해하러 간 기가 그래도 좀 쉬어야지. 미안하잖아 배우분들한테. 맞아 저게 제일 그거야. 배우분들 계속 하셔야 돼요. 병원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병원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병원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계속 연습하고 있네. 이게 그냥 대본 글만 있으니까 어떤 톤으로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와, 다 왔어 진짜. 와. 다 왔다. 아예. 다 왔다. 아예. 다 왔습니다. 와, 진짜 다 왔어. 어떡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루 잔하고 마시고 잔재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완전 굳었어. 아니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 아니 진이사가 좀 치고 나가서 안녕하세요 배우 왔습니다 뭐 이렇게.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안성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안녕하세요. 아, 야, 너 온다 그래가지고. 헐. 야, 커피를요? 안녕하세요. 안성훈 매니저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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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호준 배우님. 아 알아요? 버진 우리 형이죠. 아 진짜? 이야 네. 진짜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너 뭐 우리 때 드라마 또 홍보해준다고 예. 하니까 아, 열심히 홍보해야죠. 손호준 형님께서 오늘 밤신인데 처음 촬영한다고 또 커피까지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인복이 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진짜 고맙지. 성훈이 형 응원하려고. 힘도 되고 응원도 되고. 바쁘지 않으면 너 찍는 거 보고 하고 싶다, 야. 어? 안 보고 가세요? 어? 아니, 뭐가 있는 거 아, 진짜? 좀 보고 갈까, 뭐. 그럼? 예. 먹어. 영광입니다. 우리 리허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리허설 한번 해볼까요? 예, 리허설이요? 리허설 한대. 아. 예. 보자. 그러면 김혜아 형 맞춰주세요. 예. 와, 제가 할 때보다 더 긴장이 돼요. 자, 음료수 마시고 있다가 일정이 와서 네. 내려. 네. 내려 내리시면서 대사 실무하시면 돼요. 예. 큐. 병원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아직 의식이 없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일까? 살던 오피스텔을 갑자기 정리해야겠다고 짐 좀 맡아달라고 찾아온 게. 마지막이었어요. 기사를 뒷부분은 괜찮은데. 예. 예. 뭐야? 어떻게? 뒷부분은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 중간에 끝나는 걸 의식해서 하다 보니까 대사가 조금 더 이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다운되어 칠 필요는 없어요. 아. 괜찮아요. 무섭다.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일 어렵다. 노래든 연기든 편하게 해.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게 제일 맞아. 힘 좀 빼. 이게 어려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고 와서 예 아유님 감사합니다. 예 아유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저 단서를 찾는 신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신이긴 한데 중요한 신이네. 엄청 중요한 신이네. 그걸 흰 상태에서 가야 돼. 도와주세요. 난생 처음이라. 자, 우리 한번 자 이제 나가볼까요? 예. 와, 너무 무섭겠네. 난 절대 못해. 자, 스탠바이. 롤. 하이. 큐. 큐. 조금만 한 2초만 있다 들어오세요. 예. 하이. 롤링. 롤. 하이. 큐. 큐. 네. 병원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야, 나보다 눈 더 깜빡인다, 야. 아, 내가 눈을 저렇게 깜빡였구나. 살던 오피스텔을 갑자기 정리해야겠다고 짐 좀 맡아달라고 찾아온 게 마지막이었어요. 컷! 컷! 어떻게... 네. 고향이요? 경기도입니다. 왜요? 사투리가 나와요? 살던 오피스텔 녹으면 긴 대사라서 한 번만 더 예. 저랑 아니 해보세요. 살던 오피스텔을 갑자기 정리해야겠다고 여기 높이 펴서 살던 오피스텔을 갑자기 정리해야겠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아, 이거 고치기는 힘든데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데 안 돼. 병원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병원에 있는 줄 병원에 있는 줄은 어떡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입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카메라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냥 너 집에 손님 찾아왔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다이너한테 자 가볼게요. 네 슛 하이 큐 네 앉았어 병원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살던 오피스텔을 갑자기 정리해야겠다고
짐 좀 맡아달라고 찾아온 게 마지막이었어요. 짐이요? 네, 별건 아니었고요. 뭐 옷가지랑 뭐 그런 거더라고요. 컷! 됐습니다. 고생입니다. 두 분 다 잘하셨어요. 잘했다. 오. 잘하네. 아, 경규요. 왜 속나? 예. 감사합니다. 와, 미치겠다. 역시 진의 위험. 아이고, 이 팀은 꼭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 그지? 보통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얘기를 꼭 해주신 다음에. 이게 자신감이 올라오거든요. 너무 좋다, 칭찬. 분위기. 하이, 큐.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일까요? 살던 오피스텔을 갑자기 정리하겠다고 짐 좀 맡아달라고 찾아온 게 마지막이었어요. 짐이요? 네, 별건 아니었고요. 옷가지랑 뭐 그런 거더라고요. 혹시 그걸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아, 실례지만 편집되지는 않겠죠? 아, 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한 시간이라서. 감사합니다. 안성훈 미션 석세스. 아, 잘 봤습니다. 성공이에요, 성공. 그러니까 아니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난다지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지. 네, 레디, 레디, 액션. 아니, 병원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 병원? 아니, 왜? 병원에 있는 줄 아니 왜? 아니 뭐, 아 왜? 아 병원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 이러냐고요. 리듬을 타는 거죠. 아니 지현이가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맞아 이게. 아 그래? 아 병원에 있는 줄. 아 너 해봐. 네? 액션! 아, 병원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병원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 편안하게 그냥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저는 다 전국 말고 시트콤 쪽으로. 시트콤 자신 있습니다. 12월에 첫 방송됩니다. 네. 나의 해피엔드. 꼭 봐야지. 우리 팬 여러분들. 3명의 배우 언제 나오나 손꼽아 기다려주시고요. 나머지 멤버들도 배우 데뷔하는 그날까지 예. 트라더스가 서포트합니다. 액션! 계속됩니다. 우와.